네, 꿀팁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꿀다크 임현수 기자입니다. 조금 전 끝난 토트넘과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경기는 첼시의 1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뭐,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해가지고 풀타임 활약 펼쳤지만, 뭐, 득점이나 공격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고요. 토트넘은 이날 패배로 리그 3연패 수렁에 빠졌고, 첼시는 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먼저 좀 선발 라인업 살펴보면요. 일단 케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비니시우스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를 베르바인, 은돔벨레, 손흥민 선수가 받치는 모양이었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베르너 선수 원톱으로 나오고 마운트와 허드슨 오도이가 2선에서 공격을 지원하는 형태였습니다. 전반 5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좀 과감하게 슈팅을 날려봤는데 조금 이제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전반 23분이었죠. 다이어 선수와 베르너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 경합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다이어 선수의 다리에 베르너가 걸려 넘어지면서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저는 보면서 많이 아쉬웠던 게 다이어 선수가 그 앉은 상태에서 계속 다리를 좀 뻗다 보니까 베르너 선수가 걸렸는데 아좀 거기서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볼 처리를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아마 그 아까 전에 경기를 지켜보셨던 많은 팬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키커로 나선 조르지뉴 선수 깔끔하게 페널티킥 성공시켰고요. 그래서 첼시가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그 이후에 티아고 실바 선수가 좀 전반 도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크리스텐센 선수가 대신 교체로 들어갔고요. 또 이제 토트넘은 뭐 라멜라 선수, 모우라 선수 투입하면서 또 이제 반전을 노렸지만 동점골을 넣는데 실패하면서 결국에 0대1로 패하게 됐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한 후반 30분, 35분 이후에 계속 좀 몰아치는 모습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마무리가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고요. 또 경기 종료 직전에 손흥민 선수가 또 자신있게 오른발 슈팅도 날려봤지만 공이 허공을 가르면서 좀 이제 아쉬운 결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트넘이 오늘 패배로 리그 3연패입니다, 지금. 리버풀한테 패했고, 지난주에 이제 브라이튼 원정 가서 0대1로 졌고, 오늘도 0대1로 지면서 3연패 빠졌고, 지금 벌써 리그 순위가 8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8위면은 일단 유로파 리그는 뭐 고사하고, 지금 상당히 실패한 시즌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토트넘의 부진이 너무 오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또 케인 선수가 빠지면서, 손흥민 선수도 상당히 전방에서 고립되는 모습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다른 선수들이 좀 공격에서 힘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좀 득점, 무득점으로 2연패를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지금 또 무리뉴 감독과 또 선수단에 좀 불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리뉴 감독도 경질설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나서 또 현지 반응을 살펴보면, 또 이제 무리뉴 아웃 이런 또 여론이 또 영국 현지에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무리뉴 감독이 계속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무리뉴 감독이 좀 현대 축구와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아무래도 봤을 때. 그리고 또 무리뉴 2년차라는 거를 또 기대하면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토트넘 팬들이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일단 좀뭐 리그에서는 삐걱거리고 있고 뭐, 그나마 무리뉴 감독에게 남은 희망은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결승전, 그리고 지금 아직 생존해 있는 FA컵 5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 주 주말에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리그 홈 경기 치르고요. 그리고 또 뭐, 에버턴 상대로 주중에 원정 경기를 떠나서 FA컵 치르고, 그 다음 일정이 맨체스터 시티와 또 리그 원정 경기인데, 지금 상당히 일정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 웨스트 브로미치를 상대로 꼭 승리를 해서 좀 반등을 분위기 전환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또 손흥민 선수 역시 웨스트 브롬을 상대로 좀 잘했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 이제 웨스트 브롬을 상대로 또 다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또 예열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반면에 오늘 상대했던 첼시 같은 경우에는 투헬 감독 교체 이후로 3경기 연속 무실점, 그리고 2연승 달리면서 감독 교체 효과 톡톡히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리그 순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감독 교체 효과를 보고 있고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권에 들어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도 다음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